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지금 나무꾼은 키위 나무 아래에 있는데요. 키위는 앞나무, 순나무가 서로 다릅니다. 보통 암꽃은 먼저 피고, 수꽃은 먼저 피고, 암꽃은 늦게 피어서, 수컷 꽃가루를 받았다가 인공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집에 있는 키위나무는 암꽃과 수꽃이 한꺼번에 꽃이 핍니다. 이게 지금 수꽃이거든요, 수꽃. 예, 살펴보면 안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예, 수꽃이고요. 조금 떨어져서 옆에, 이거는 키위 암꽃이거든요. 이 안에 호박처럼 안에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 키위 나무 그 암꽃 수꽃 구분하는 거는요, 호박처럼 암꽃은 안에 열매가 있고 수꽃은 안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걸로 구분하면 참 간단하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열매. 여기 수꽃은 열매가 없습니다. 수꽃은 안에 열매가 없거든요. 호박처럼. 제가 키위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키위나무는 결과 모지는 잘라주고 도장지를 남겨두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키위나무 가지치기를 하면서 여기 결과 모지는 전부 자른다고 잘랐고요. 이 도장지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보 농사꾼 계산에 도장지를 나무 아래쪽에서 기르려고요. 여기 이 가지를 자르고 그죠? 이 한눈 두눈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금 도장지가 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이 도장지가 얼마만큼 잘커 올라가 줄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계산상으로는 최대한 아래쪽에서 나무 하단부에서 이 도장지를 기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순이 나기는 났는데 도장지로 계속 쭉 커 올라가 줄지 아니면 여기서 결과 모지만 내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만 커주고 말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열매를 달았고요. 이 위에 순이 더커 올라가지는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뭐 농사가 마음대로 되겠습니까만은 여기처럼 여기 강전정을 했더니 이제 여기 이 도장지가 커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장지가 많이 커 올라가주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가지치기 할 때는 이런 큰 가지를 밑에 툭툭 잘라, 푹푹 잘라버릴 그럴 예정입니다. 아, 여기도 도장지가 나가지고 나기 시작했죠. 여기. 예, 도장지가 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제 계산상으로는 이제 어설픈 농사꾼 계산은요. 이 도장지를 최대한 아래쪽에서 키워가지고 이제 내년에 열매가 달리는 결과모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위에 쪽에 가지는 그냥 열매가 달린 가지는 푹푹 잘라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쉽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동해를 안 입었잖아요. 제집 옆에 아랫집에 이 키위나무를 심어 놓은 데가 있는데 그 키위나무는 동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불과 한 10m? 20m? 20m까지는 안 되고요. 10m 이쪽 저쪽밖에 이쪽 저쪽 떨어져가 있습니다. 10m 정도 떨어져가 있는데
여기 아랫집에 심어놓은 키위 나무거든요. 키위 나무는 순이 저렇게 나는 걸로 봐서는 순이 냉해를 입었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과 10m, 12, 3m 뭐 그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동해를 입는 아 냉해를 입는 나무는 냉해를 입고 냉해를 입지 않는 나무는 입지 않고 참 자연의 조화가 참 경이롭습니다. 농사일이 뜻대로 마음대로 뭐 계산대로 되겠습니까만은 어찌됐든 간에 제 계산은요 이 아래쪽에서 도장지를 키워서 위로 올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그냥 이저 위에 있잖아요. 저 가지들은 푹푹 자르라 버리면은 가지치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해 봅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그리고 이 키위 나무를 다른 데 접을 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그 앞놈 순놈이 한꺼번에 꽃이 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 상태로 기를 수가 있다면 그죠? 다른 데 가서 이 화분맥에 그 열매를 인공 수정 시켜 주지 않는 것만 해도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키위 나무를 심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뭐 계산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죠? 농사는 절대로 계산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위나무를 심을지 안 심을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